굉장히 지금 400개가 넘는 제안이 올라왔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답변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던 주제는 수업 공개 법제화에 관한 의견 안건이었습니다. 이 안건이 처음에 출발하게 된 배경은 교육부에서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해서 수업 공개를 이제 법제화하려고 입법 예고를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함께 학교 디지털 플랫폼에서 선생님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우려도 많이 표하셨고 한편으로는 대안을 굉장히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요. 평소에는 교육부랑 소통하기 참 어려운데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의견이 수합이 됐고 그 결과 자율적인 수업 혁신을 지원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적극 검토 및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셨고요. 수업 혁신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교육부와 교원들이 최상의 대안을 찾아서 서로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제 이 함께학교 플랫폼에서 무궁무진한 소통을 통해 멋진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라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탁상 공론이 되지 않도록 예, 직접적으로 우리 또 교사분들께서 의견을 내주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좀 실례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답변을 딱 올린 다음에 댓글이 한 100여 개 가까이 달렸습니다. 이제 교사들의 댓글이었는데 보통 역대 교육부 장관님들이 교사 댓글에서 그렇게 좋은, 안타깝게도 좋은 댓글을 그렇게 많이 받으신 기억은 없어요, 저도. 그런데 이번만은 다르더라고요. 이번에는 대부분 막 찬성하고 동의하고 긍정적이고 교육부 장관님 막 칭찬하는 댓글이 막 쭉 달린 거예요. 그런데 딱 보고 사실 저는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막 뭔가 그런데 진짜 선생님들 의견이 그랬었고 이제 현장의 의견을 들어봤었거든요. 현장에서는 이랬습니다. 진짜? 라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이 구현됐다고 해준다는 이게 놀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논란과 의구심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진짜로 이게 구현이 되고 되니까는 지금은 뭐냐면은 이제 긍정과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제 말하고 올바른 의견이고 이게 정책이 반영이 돼야 된다면은 진짜로 되는구나라는 걸 벌써 세 번이나 경험을 했거든요. 저희는 지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이 돼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게 사실 놀라운 변화예요, 현장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참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정말 알아주고 그거에 따라서 노력해준다라는 게 느껴지면 그 마음이 참 눈 녹듯이 녹잖아요. 지금. 어려운 정책을 입안할 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제 그거를 이제 소통 없이 하게 되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잘 실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한데 이번 경험을 보면 정말 빠르게 그 좋은 정책이 이제 입안이 되고 또 빠르게 실행이 되고 큰 부작용 없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교사들과 함께 정책을 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저도 많이 느꼈고 배웠고 교육부의 많은 직원들도 아마 그걸 그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죠. 이게 필요한 정책이다,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빠르게 바뀐다라는 것도 큰 강점인데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도 사실 학부모로서 이게 제안을 하면 뭔가 진짜 이게 반영이 된다라는 거가 엄청난 희망이잖아요. 저도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래요? 갑자기. 사실 그 학교 도서관 있잖아요. 학교 도서관을 좀 아이들이 오래 좀 늦게까지 좀 이용하면 어떨까? 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그 소장님도 제안하실 게 사실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아이들의 관계적인 어떤 부분들을 보면 많은 사건은 두 아이의 다툼이 이제 가해냐 피해냐라고 보지 못할 많은 일들이 사실 있어요. 그쵸, 앞뒤로. 그냥 맥락을 우리가 컨텍스트를 쭉 놓고 보면 이거는 대화의 부재나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이 함께학교라는 소통창구는 굉장히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이나 엄마, 아버지한테 걱정을 끼치거나 여러 가지 기타의 이유로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경우. 또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이게 더 큰 싸움이 될까 봐 또 말을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제3의 기관이지만 아 내가 이 기관을 신뢰할 수 있다라면 여기에 좀 올려서 나의 어떤 필요성이나 내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용기 있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있다라는 그 부분으로 좀 더 잘 활용되면 좋겠다. 네. 저희가 아까 이제 선생님들의 참여는 이제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아직 학생들, 네. 학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개발하고 네. 좀 이제 소통 방식을 좀 그 플랫폼 내에서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네. 지금 교무실도 있다고 하셨고 운동장도 있다고 네. 하셨으니까 상담실도 이렇게 함께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네. 지금 운영진 코스가 뿜뿜이세요. 네. 예. 어떻습니까, 장관님? 네, 뭐 다 너무 좋은 제안들이고요. 사실 그 온라인 그 소통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학부모나 학생 대상으로 좀 더 많이 이제 좀 고민해서 더 좋은 그 소통 방식을 좀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사실 이렇게 대면으로 소통하는 게 뭐 큰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소통하는 게 또 다른 또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장점인가요? 변화와 성장에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과 사람이 만나는 소통이라는 구조 안에서는 요청과 수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청과 거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큰 축이 뭐가 있냐면 기쁨과 즐거움과 공유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이름은 선생님께서 또 지으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학교에 무슨 선생님은 오늘 이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아이들이 많이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굿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배드뉴스나 어떤 요청사항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구현되고 있고 이미 이 학교에서 있었던 저 학교에서 있었던 좋은 일들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 두 번째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었는데 우리 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슬퍼요 라고 할 때 댓글로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장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요소라는 걸 아마 우리 두 선생님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아이들의 슬픔을 나누고 교사가 슬픔을 나누고 부모님들이 상실감을 나누는 그 장이 함께 학교에서의 그 다양성의 한 파트가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또 온라인이기 때문에 더 크게 빠르게 그렇죠. 확산되고 그렇죠.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장관님, 네네. 이렇게 지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온라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요. 소통이 물론 온라인 소통이 이제 요즘은 대세가 돼 있지만 결국은 인간과 인간 간의 연결, 직접적인 오프라인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에서는 또 그만큼 의미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오프라인 소통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차담회라고 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매주 만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함께 학교 플랫폼을 시작하면서 함께 학교 차담회로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함께 학교 플랫폼도 있지만 또 차담회도 매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동해번쩍 서해번쩍 주무시긴 하시죠. 네, 정말 장관님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네. 함께 차담해요? 네네 매주 이제 교사분들하고 만났는데요. 차를 마시면서 혹시? 네 워낙 이제 차담회니까 차를 마시는 건데 어떨 때 주스를 마시기도 하고요. 네. 한 2시간 정도 네 그렇게 이제 교사분들이랑 대화하고 또 정책 소통을 하는데 요즘은 정말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온라인 소통에서 또 부족한 부분을 많이 메꿔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 필통톡의 수장답게 예, 필통톡 진짜 반드시 통한다. 네네. 예, 톡으로 예, 네. 우리가 함께 진짜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그 시간이 짧던 길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예, 예, 예. 그 차담회도 그런 일환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예. 네. 함께 차담회. 그 함께 차담회는 네.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이 가시는 건가요? 주로 이제 두 가지로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예.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장관한테 보내는 초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관에게 보내는 초대장. 네. 그래서 이제 학교나 단체에서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제 초대장을 쓰는 겁니다. 이제 장관님 이러이러한 걸로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렇게 만나는 게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교육부에서 초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예? 예를 들어 함께학교 이 플랫폼에서 제안된 사항을 이제 국민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또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 거죠. 교육부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쪽에서 이제 장관님을 이렇게 초대하는 네.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사님들 협회가 있어요. 네. 교사 크리에이터 협회라고. 거기 교사님들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필요한 정책 제안들을 하시고 또 제가 이제 듣고 또 같이 소통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교감 선생님들이 교감 선생님들 모임으로 예, 모임으로 또 초대를 해 주셨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초대를 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아, 이런 선생님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특수교육 교사님들 특수교육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초대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초대를 받기도 하고 초대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신선한데요. 네. 장관에게 보내는 초대장. 네, 네, 초대를 네. 받고 초대를 하고.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나오는 이야기들이 또 굉장히 또 정책에 네, 다 도움이 네. 될 만한 네. 이야기들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차담회 궁금하시죠? 저희가 잠깐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만나보시죠. 함께 학교 캠페인의 또 다른 핵심. 오프라인 소통 창구 함께 차담회 교육부 장관과 직접 대면해서 교육 정책을 제안하고 싶은 교원, 학생,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요. 함께 차담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3주체가 교육부 장관을 직접 초대할 수도 있고 교육부 장관이 참가자를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함께 차담회는 교감 선생님들이 직접 초대장을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참가자가 초청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그런 행복교로 가는 어떤 그런 로정이 있다고 보고 그 로정이 점차 더 좋은 결과를 맺길 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만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교감 선생님들이 가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시간. 함께 차담회를 직접 진행한 교감 선생님들은 이번 소통을 통해 어떤 것들을 느꼈을까요? 제 교직 경력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교감과 교육부 장관님의 차담회가 처음이었고요. 건전한 정책 제안을 통해서 정말 학교가 더욱 학생들을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의 주체, 뭐 학생, 학부모, 교사 거기에다가 이제 교육 행정기관인 교육부까지 소통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소통을 위해서 시작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것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교감, 교장, 교사, 뭐 교사도 연령대별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현장에 있으며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교육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또 반영되니 정책 제안에 대한 효능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함께 차담회가 끝난 후 참여했던 교감 선생님이 직접 후기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매주 1회씩 진행되는 함께 차담회를 통해 더 진솔하고 뜻깊은 소통의 장을 만들어갑니다. 함께 차담회 영상 함께 보고 왔는데 이 차담회를 마치고 나서 우리 교사분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승민 선생님 저기 안 가보셨나요 혹시? 아 저는 그 이후에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아,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얼마 전에 이제 교육부에서 2028 대입 개편안 확정안을 발표를 했죠. 이제 거기에서 심화 수학이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많은 수학 교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감도 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 배경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정이 됐다라는 거를 충분히 이제 공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조만간 도입되게 될 디지털 교과서죠. 저희가 지금 계속 생각했던 디지털 교과서는 그냥 태블릿이나 노트북에 교과서가 들어가 있는 형태. 저희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또 장관님께서 그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AI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이해를 하고 또 그거를 저희를 이해를 했으면은 이제 앞으로 그게 도입되기 전에 어느 정도 저희도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치. 어느 준비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까지 충분히 저희는 좀 공감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수능에서 심화 수학이 빠졌잖아요. 네. 이제 언론에서 비판적인 글도 많이 있고 또 이제 그런 반응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글들을 읽어보면 많은 경우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어떤 의도로 이렇게 어떤 배경에서 심화 수학이 빠졌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 부족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좀 교사분들하고도 소통하고 뭐 입시라든가 사교육과 관련된 대책들은
지금 시중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그 접근할 수 있는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이 교육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왜곡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교육부로서는 정말 이제 좀 역부족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함께 플랫폼도 하고 또 함께 차담회도 하고.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걸 해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되고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더 많은 학부모 학생들이 아시게 되고 또 접근 가능하게 되면 교육 정책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제 현장에 전달이 되고 정말 사교육 좀 안 해도 된다는 좀 안심하는 좀 방향으로 그렇게 좀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필통톡이 굉장히 오늘 이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알아야만 네, 예, 네. 또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함께 학교에 대해서 좀 많은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알아서 모두 함께 소통을 하는 네, 공간이 네.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박지현 소장님 지금 차담회 영상을 보고 오셨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워딩만이 아니라 워딩을 전달하고 주고받는 사람들의 뉘앙스거든요. 예를 들면 글을 그냥 사랑해라는 것만 이렇게 보면 온도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 거기에서 엄마가 아이를 안아주기까지 하면 그건 진짜 그 언어의 메시지가 100% 일치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언제까지. 행복감이 훨씬 커지는 건데 이 차담회가 정말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온도를 느낄 수 있는 자리고 우리가 어쩌면 소통, 그냥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다 나눌 수 없는 정서감, 그때의 느낌, 그때의 무드 이런 것까지도 다 나눌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장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함께 학교 플랫폼도 정말 좋지만 함께 차담회도 매주 기다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간과 인간 간의 일이거든요. 그치. 교육이라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고 또 학생과 학부모 간의 관계고 그게 잘 돼야지 교육이 잘 되는 거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한다고 잘 되는 거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함께 학교 플랫폼 오늘 이제 설명하는 자리지만 함께 학교 플랫폼 외에도 우리 함께 차담회도 있고 또 이런 인간과 인간 간의 연결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 함께 차담회 다녀오셔서 그렇다면 이제 함께 학교도 더 효과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은데 우리 이승민 선생님 어떠셨나요? 직접 다녀오시고 나서. 사실 저는 차담회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요. 처음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다 처음에 얼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런데 초반에 장관님께서 굉장히 좀 과묵하시다 하셨는데 제가 느끼는 장관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유머도 있으시고 정말 5분 만에 모든 그런 어색한 부분과 그런 것들이 싹들이 네, 녹았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되게 감사드리는 게 사실 저희는 이제 교사로서 이렇게 장관님을 뵙고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기회가 사실 일생에 한번 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제안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이게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학교에 어쩌다가 이제 장학사님 오신다 그러면은 막 그 막 대청소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장관님 만나고 싶어요 할 수가 있다고요? 네. 예. 네. 함께 차담회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함께 학교 플랫폼에서 또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네. 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또 교육감님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전체적인 이제 대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많이 이제 그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도 생기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자리가 또 마련됐으니까 아마 또 이거 보시면 더 많이 또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우리 선생님들과의 소통 그리고 또 학부모들과 학생들하고도 좀 자주 또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차담회를 이제 그동안은 선생님들과 매주 했는데요. 이제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하고도 차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뭐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진짜 네. 몸이 열 개라도 좀 부족하실 거는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처음에는 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제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는데요. 네.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기다려지고, 예. 하고 나면 이제 정말 좀 오히려 좀 안심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체력이 점점 좋아지고 계시는 거죠. 차담을 하면 할수록. 예. 체력보다는 오히려 좀 정신적인 위안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예. 함께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일단 그 방법부터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뭐 어느 포털 사이트에 가서라도 이제 함께 학교라고 치시면 바로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휴대폰으로 앱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휴대폰을 쓰든지 간에 모바일 앱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접속하고 회원 가입도 예,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보대사 같나요? 네, 지금 뭐 완벽합니다. 예. 자, 함께 학교 플랫폼 그리고 함께 차담회 등 이제 교육부의 이런 노력들. 예, 일단 저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우리 박재현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나한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떤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 해결이 가능한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거 이상의 좋은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그럼 먼저 노력해야 되냐. 아이하고 부모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먼저 노력해야 돼요. 교사에게 문제가 생기면 학교라든가 교육부가 먼저 나서줘야 되거든요. 그걸 해줬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죠. 맞아요. 네. 지킴이가 되어주신다는 네. 거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나 혼자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내가 안건을 제안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져서 실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이에서 신뢰라는 게 싹트고 있다면 그 노력만으로도 그리고 그 이미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너무 의미가 있는 네. 일이죠. 그동안 이제 소통이 부족하면서 생긴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립감 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의 고립감 또 교사들이 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예. 그래서 이제 정말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가치인 것 같고요. 학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곳이잖아요. 그 성장의 기본적인 속성도 이게 그냥 혼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소통하면서 서로 배우면서 인간적인 연결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의 본질적인 면에서도 이제 소통이 정말 중요해졌고 그것을 교육부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제 크게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함께 학교 플랫폼 또 함께 학교 차대매가 저희는 굉장히 사실 교육부 내에서도 이게 좀 새로운 희망이 됐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더 이제 발전시켜야 되는데요. 좀 전문가로서 좀 제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좀 어떻게 좀 더 해야 되겠습니까? 네. 네.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지도층의 관심이 우리 함께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 대다수의 부모는 혹은 또 대다수의 교사분들의 마음이 아, 이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저분들의 태도에 감동도 받고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의 사회, 교육이라는 이 현장에서 엄청난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노력들이 다 거기로 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 소수의 목소리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목소리를 그 귀를 기울일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감동한다. 그리고 그때 움직인다. 그때 신뢰라는 것이 제대로 형성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어요. 교육부가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멋있으세요. 네. 차담회를 기다리신다는 말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고 예. 사실 장관님 말씀하시던 부분에서 제일 의미 있었던 단어가 네네. 안심. 네네.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지만 네네. 제가 여기 참여하게 되면서 안심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이 안심이라는 키워드가 왜 가능했는지를 전 알 것 같거든요. 아이고. 왜냐하면 네. 직접 마주하셨고 직접 들으셨고 직접 소통하시면서 네. 뭔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생겨서라기보다는 알게 될 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간이 느끼게 네, 되면 그때 네. 안심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 단어에서 장관님이 이 과정을, 이 차담회라는 과정을 굉장히 진정성 있게 접근하셨구나 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호를 그러면 안심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안심 2주 호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울타리가 또 되어줄 수 있는 게 함께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함께 학교, 함께 차담회가 앞으로도 쭉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학교를 통해서 더욱더 소통할 수 있길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부터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함께 학교가 조금 더 이제 확장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은 시작 단계입니다. 이 시작 단계인데 벌써 이때부터 좀 미흡하니 많은 비판을 하는 것보다 좀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래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구나 응원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는 거를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사와 그 부모와 아이들이라는 삼자구조 안에 삼각형을 딱 그리면 가운데 공간이 비잖아요. 이 안에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저의 개인적 관심은 다 아이들한테 있었는데 최근에 많은 교사분들의 희생적인 사건을 보면서 교사도 부모도 아이도 아주 소중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모두의 욕구가 중요하다. 모두가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함께학교라는 플랫폼에서 이 삼자의 모든 각 주체가 존중받고 내가 혼자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라니 자기 대상의 경험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소통의 아이콘으로 네, 정말 거듭나고 계신 우리 이주 장관님. 네. 장관님, 함께학교가 성공적으로 진짜 잘 자리 잡아서 우리 교육의 소통 문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뭐 세 분 전문가분 또 우리 또 박경님 사회자께서 정말 함께학교를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육부도 정말 이 함께학교 플랫폼 또 함께 차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기반으로 한 그 교육의 긍정적인 변화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육의 세계 주체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학부모들은 또 교사와 또 학교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3주체가 모두 행복하려면 소통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학교에서 더욱더 싹 트는 소통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